왔어요. 아이고, 그래. 스님! 스님! 아, 왜? 이것 보세요. 개구리예요, 개구리요. 겨울잠을 자는 거란다. 겨울잠을요? 네. 자, 그만 가자. 너나 먹으려무나. 저는 먹었어요. 더 먹어. 먹었는데? 녀석, 까치들 먹으라고 남겨둔 것인데 네가 다 따먹는다. 아니요, 맨날 봐도 그냥 있던데요. 까치들은 먹기 싫은가 봐요. 그래? 미안했어. 이놈아, 불나겠다. 부장이 하면 오줌 싼다. 이제는 안 싸요, 스님. 그래? 아이고, 이 녀석 이거 이제 아주 밤 굽는데 이력이 났구나. 근데 아직까지 밤이 남아있었던 게로구나.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래, 그렇겠지. 아무래도 마을에 다녀와야 할 것 같구나. 마을에요? 그래. 마을은 멀잖아요. 그럼 멀지. 여기서 한 50여리 된단다. 밑에 큰 절까지 30여리. 그리고 거기서 마을까지 또 20여리. 언제 가세요? 눈 오기 전에 얼른 가야지. 양식이 바닥이 났어. 마을엔 누가 살아요? 고해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중생들이 살지. 재미있는 것도 많겠지요? 글쎄다. 맛있는 것도 아주 많지요? 그렇지도 않아. 아니 왜? 집도 가고 싶구만요. 날씨가 변덕이 심해서 빨리 갔다가 빨리 와야 한단다. 널 데리고 가면 길이 늦어져 산길이 험하기도 하고. 다음에 가자꾸나. 봄에 말이다. 큰 절에도 가보고 또 저작거리 장터에도 가보자. 알았어요. 자자, 어서 군밤이나 마주 굽거라. 반가졌어요, 군밤이여요. 바람이 무척 불어요. 관세음보살님도 춥지요? 저는 안 추워요. 오늘도 감을 따먹었어요. 까치밥이요. 까치들은 감이 싫은가 봐요. 그런데요. 스님이 마을에 가신대요. 혼자서요. 지도 따라가고 싶은데요. 봄에 가야 한대요. 봄에요. 무상아, 저녁 다 됐다. 공양해야지. 무상아. 예, 알았어요, 스님. 관세음보살님, 저녁이 다 되었다는군요. 이 밤은 다 드셨지요? 그럼 제가 다시 가져갈게요. 아이고, 그 아주 쓸모있는 염주가 되어가는구나. 이
이거 만들어서요. 선물 드릴게요. 어이구 고맙구나. 그래 내일은 저 꼼짝 말고 방에서 그거나 만들면 되겠다. 아무래도 일찍 길을 나서야겠어. 마을에 가시게요? 손님은 왜 여기서 살아요? 밑에 절에서 살지 않고요. 부처님을 만나려고 그러지. 부처님은 법당에 계신잖아요. 그래. 그렇긴 하지만 난 보이지가 않아. 왜요? 업장이 두터워서 그런 모양이다. 나는 부처님이 보이는 게. 아주 장하구나. 관세음보살님은요 꼭 엄니 같아요. 지 얘기를 아주 잘 들어주세요. 그래 어머니 같다. 그거 아주 좋은 일이지. 그럼 어느 부처님이 아버지 같으신고? 부처님이 아니고요. 스님이 아버지 같아요. 이런 내가 말이냐? 느낌. 정말요. 스님. 왜? 봄엔 꼭 데리고 갈 거지요? 마을에 말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아이고, 이거 졸린 모양이로구나. 그만 자거라. 예, 스님도 주무세요. 난 아직 잠이 안 와. 이불 좀 펴줄까? 내놔 보거라. 지금 네 몸뚱이의 주인이 어디에 있느냐? 네 주인이 어디에 있어? 이번 여름 공부도 끝이 났다. 도대체 뭘 배우고 깨우쳤느냐? 그것을 일러보거라. 일러봐. 갑자기 벙어리가 됐느냐? 입은 어디로 도망갔어? 잘못되었습니다. 허위할고 업장이로다. 참으로 두터운 업장 때문이로다. 도대체 공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일러보거라. 할 것이야 말 것이야. 거참 큰 스님께서는 이상하게 자네에게만 모질게 그리하시네. 내가 게을러서 그럴 수 있지. 아니야. 그런 게 아닐 것세. 그 반대일지도 몰라. 기대가 크시니까 그만큼 꾸지람도 크신 걸세. 맞아. 아랫마을에서 왔어요. 큰 스님 좀 뵈려고요. 아, 예. 스님은 저기. 아이고, 보살님. 어서 오시죠. 이리로 가시죠.
부처님 밥을 훔쳐 먹은 지 몇 해 되냐? 오늘의 청춘이 내일이면 백발이야. 도대체 공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일로 보거라. 할 것이야 말 것이야. 너는 누구이며 그 몸뚱이의 주인은 어디에 있는고? 미안하오. 스님, 낮에 본 그 스님이시네요? 우연이요. 난 정말 우연이었소이다. 정말이요. 이런 어쩌 미안하오. 정말 우연이요. 난 그럼.
설선생님, 저 시준이 말일세 길맞이 아랫마을에서 왔다네. 얼마 전에 부자댁 첩실이 되었다는 거니. 그 부자가 이 절의 큰 시주라는 게야. 집안 살리려고 여든 넘은 노인의 시바지가 되었다니 참으로 안 된 일이 아닌가. 밥을 하시나 봐요. 아, 예. 어젯밤에 보니 통 주무시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도 그랬어요.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스님 공부가요. 아직 공부를 하여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요. 스님은 나중에 그렇게 해서 큰 도인이 되시겠지요. 글쎄요. 공부란 끝이 없어나서요. 아이 하나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왔구만요. 참으로 박복한 인생이지요. 이상하지요? 스님은 꼭 어디선가 뱀분 같아요. 그럴 리가요. 소승은 이곳 산속에서만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요. 조용히 좀 뵙고 싶구만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좀 듣고 싶구만요. 기다리겠어요. 꼭 오시겠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답변가? 밥이 다 타지 않는가? 아이. 아니, 설정선생님, 뭘 그렇게 멍청이 앉아있는가? 아닐세. 여시주님이 왔었길래. 시주? 아니, 어떤 시주님이? 아, 방금 보지 못하였는가? 방금. 난 못 봤는데. 아, 어서 불 끄게! 밥 다 탔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좀 듣고 싶구만요. 기다리겠어요. 꼭 오시겠지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망상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이 업장을 어찌하여 줬사옵니까? 꼭 옷이 같지요? 부처님, 부처님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부처님.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마세요. 우리 멀리 도망가요. 멀리 가서 살아요. 그렇게 합시다. 나도 더는 이 산 속에서 살지 못할 것 같소. 갑시다. 우리 멀리 도망갑시다. 스님. 아침 예불 전에 일주문 밖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떠납시다. 그 바랑을 메고 이 새벽에 어딜 가는 참이더냐? 말을 해보거라. 큰스님. 말을 해봐. 이놈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큰스님. 죄라니? 무슨 죄? 수수이 그만 여시주님을 범했습니다. 지금 네가 제정신이냐? 꿈을 꿔도 아주 긴 꿈을 꾼 모양이로구나. 왜라 이 허망한 놈 같으니라고. 잊지도 않은 여인을 네가 어찌 범했다는 것이냐? 예? 이 절집에는 여자는 없느니라. 스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 조금 전에... 닥쳐라, 이놈아! 그런 썩어빠진 정신으로 무슨 공부를 하랴? 스님, 제가 분명 조금 전에 파견하였습니다. 꿈이니라. 꿈을 꾼 것이야. 하기사, 사람 일평생이 꿈이라 했느니라. 꿈속에서야 100번, 1000번인들 파괴하지 않는 중이 어디 있으랴? 스님. 그 시주는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고 다음 날 바로 내려갔느니라. 망상이 지나쳤구나. 돌아가거라. 큰 스님. 돌아가 염불이라도 한 자리 더 하거라. 이런. 자네 왜 그러는가? 무슨 일이 있는가? 여기 있던 시주님은 언제 산을 내려갔는가? 아니, 여기 누가 있었다고 그러는가? 자네도 보지 않았는가? 그 길맞이에서 온 여시주님 말일세. 어허, 그 시주가 내려간 지 언젠데?
여인은 사라져버렸다. 그렇다면 나는 지난 밤에 누구를 상대했단 말인가? 지금까지 헛것을 보았단 말인가? 꿈을 꾸었단 말인가? 꿈이라. 꿈. 꿈. 허망한 일이다. 모든 게 찰나에 다 사라져버렸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공부를 해보겠다고. 이제야말로 목숨을 던져 해보겠다는 말이렸다. 예수님, 지금까지 미망 속을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하나의 꿈이니라. 그것을 깨치고 벗어나는 순간 부처가 되는 것이야. 기왕 마음을 정했다니 한번 독하게 해보거라. 큰 참선방에도 가보고 면벽 수행도 해보거라. 근기가 약하고 화두의 전력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헛된 꿈을 꾼 것이다. 지금부터는 죽기로 부처님을 찾아봐. 여인보다 더 아름다운 세계가 그 위에 있느니라. 거기에 앉아있는 자리에서 목숨을 걸어야 해. 번뇌를 씻고 참 자아를 찾는 길이란 오로지 정진뿐이야. 자성을 찾아야 하느니라. 눈을 똑바로 뜨고 재불과 동체가 되면 고통도 잊고 드디어는 법렬의 세계에 이르느니라. 스님, 정신 좀 차려봐. 완전히 폐인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요큰 스님. 오랜 세월 어려운 공부를 했다고 들었다. 허나 깨닫지 못하고 죽는다면은 그 얼마나 무모한 짓이냐. 기운을 차리는 대로 관음암으로 가거라. 여기서 한 30여리 올라가면은 혼자 수행하기 좋은 거처가 있느니라.
아유, 저 어린 것이 아직도 저러고 있네. 아, 그러게 말이야. 저러다가 얼어 죽겠구만. 아이고,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있는 것이야? 아유, 오래됐어요. 아이고, 이 추운 날씨에. 웬 아이랍니까? 부모가 없나요? 아이고, 며칠 전에 여기 왔을 때까지만 해도 애미가 있었죠. 올 때부터 시름시름하더니 그냥 죽었지 뭐예요. 아 참, 이 스님을 보니 생각이 나는구만. 저 아이 애미가 죽기 전에 한사코 저 위에 있는 큰 절을 가야 한다고 했다는데 이 절에는 무엇하러 가려고 했는지 뭔. 아이고, 엄동설 안에 흉년까지 들어서 극성인데 누가 이걸 걷어주겠네. 아이고 참. 그러게 말이야. 너 몇 살이냐? 네 살이에요. 네 살이라고? 어디서 왔느냐? 몰라요. 엄니하고 왔어요. 엄니는 죽었어요. 그랬구나. 얘야, 너 이 스님을 따라가지 않으련? 업장이로다, 무진 번뇌로다. 내가 마을에 다녀오는 동안에 배가 고프면 이 밥을 꺼내 먹도록 해. 해가 짧단다. 얼른 다녀와야 해. 진짜 가고 싶구만요. 봄에 말고 지금 가고 싶어요. 허허, 이번에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도토리 염주를 열심히 만들어 놓거라. 내가 아주 맛있는 거 구해오마. 일찍 오실 거지요? 아, 그럼. 스님이 언제 거짓말을 하더냐? 혹시나 무섭고 적적하면은 법당에 가서 관세음 보살님을 뵙거라. 우상아, 얼른 다녀오마. 얼른 오셔야 해요. 그래, 어서 들어가.
아이고, 아이고 스님. 오랜만에 내려오셨습니다요. 아, 예. 아, 그런데 저 날씨가 좀 이상하죠? 아, 그러게 말입니다요. 이 눈이라도 한바탕 할 것 같은데요. 어, 거기 선밤 좀 한 대 주시구려. 아, 예, 예, 예. 빨리 좀 주시오. 길이 바쁘게 생겼소이다. 아이, 이 길로 암자까지 가시려고요? 예, 그래야지요. 아이고, 이 어려우실 텐데요. 아, 하늘을 좀 보세요. 아, 예. 자. 스님, 아, 정신이 드십니까요, 스님? 아이고, 이거 꼭 사흘 만에 깨어나시는구먼. 아유, 저, 우리 서방 못 만났으면 꼼짝없이 저 계곡에서 일을 치렀을 거예요. 에? 어쩌다가 그 눈 속에 길을 잡으셨어요, 그래?
여기가 어디요? 아이고, 산주막입니다요. 저기 저 산꼭대기 관우암에 계시죠? 우상이, 왜 와서, 우상이. 글쎄, 개성 우상이란 이름을 찾습니다만, 아휴, 그 암장에는 이제 봄이 올 때까지는 못 올라가십니다요. 뭐라고요? 그 우리 무사히 안돼. 아, 안돼. 안돼. 아이고. 안돼. 아, 이 사람. 스님. 아이고, 저 수고. 아이고, 스님. 아이고, 저기 태우세요, 스님. 아이고, 왜 이러시나, 스님. 아, 그 암자에 누가 있는가 봐, 응? 거기 어린애가 하나 산다잖아요. 이런 세상에. 아, 10년 만에 내리는 폭설이 하지 않는가, 응? 눈이 녹을 때까지 어림도 없지. 아휴, 거기로 어떻게 가누 그래, 응? 아휴. 선생님. 아이고, 스님, 나흘이 넘도록 정신을 못 차리시네요. 이러다 큰일 치르겠습니다요. 무관세 모사. 이보게, 정신 좀 차리게. 큰 스님 오셨어. 이보게. 정신이 드느냐? 어쩌다 그 어린 것을 암자에 두었단 말인고. 자. 저를 좀 일으켜 주십시오. 아, 암자로 가야 합니다. 어쩌겠는가? 눈이 녹기 전엔 누구도 갈 수 없는 곳일세. 이미 어쩔 수가 없게 됐어. 그렇게란이 되네.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 이 사람아. 아이가. 큰절로 가자꾸나. 거기서 봄이 되기를 기다려보자. 그렇게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는. 자. 먹어야 하네. 이러다간 정말 죽는다니까. 얼마나 되었는가? 내가 암자를 떠난 지 얼마나 됐어? 달포도 넘었네. 죽었겠지. 그 어린 것이 말이야. 어쩌겠는가? 조금만 더 참게. 길을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을게야. 아, 어쩌자고 그 어린 것을 데리고 있었는가? 이제 다섯 살일세. 네 살 될 때 그 애를 만났어. 언젠가 이 절에 왔었던 여인이 있었지. 꿈속에서 그 여인을 알았었지. 그게 꿈이 아니었다면, 아이가 있었다면 무상이와 나이가 같을 걸세. 그때 그 꿈 말이야. 그게 정말 꿈이었을까? 난 모르네. 그때 큰 스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라고 이르셨지. 모든 것은 꿈이었을 뿐이다. 오직 꿈을 꾼 것이다. 그렇게 말일세.
난 처음부터 그 어린 것이 예사롭지 않았었네. 관세음보살을 어머니라고 하였지. 그리고 날 아버지라고 하였다네. 겨울엔 눈밭에서 토끼를 쫓으며 뛰어놀았지. 이번이 두 번째 겨울이지. 지난 겨울엔 곧잘 오줌을 쌌어. 난 아이의 버릇을 고쳐주려고 눈밖에 세워서 벌을 줬지. 그런데 그 아이를 내가 죽였어. 날 원망하면서 죽어갔어. 암자에는 약식이 한 틀도 남아있지 않았어. 약식이 한 틀도 남아있지 않았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무서워. 저기입니다, 스님. 관음암이에요. 관음암이 보여요. 마음을 단단히 먹거라. 어서 가자. 무상아, 네가 살아있었느냐? 무상아, 네가 어떻게 살아있었단 말이냐? 관세음보살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스님. 늘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있었어요. 관세음보살님은 저를 데리고 가셔서 좋은 천상을 보여주셨어요. 스님이 찾는 극락을 저는 봤어요. 스님도 그리러 오실 거예요. 도토리 염주도 다 만들어 놨어요.
우상아, 내가 잘못했다, 우상아. 우상아. 보라, 제자여, 나는 관음이니라. 큰스님! 인간 세계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이니라. 너는 어찌하여 사라지는 것에 연연하고 영원 불멸한 것에 뜻을 두지 못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의 길을 가라. 네가 여인과 이 아이를 그토록 절절하게 찾았듯이 도를 구하라. 그러면 넌 이를 것이니라. 이 아이는 다섯 살의 성불하였도다. 일심으로 나를 불러 극락에 이르렀느니라. 그대도 열심히 정진하여 천상에 들도록 하라. 무상아, 무상아. 꽃비가 옵니다요. 큰스님, 꽃비가 옵니다요. 아우. 무상아! 무상아! 오세암. 본래는 관음암이었으나 다섯 살 난 아이가 성불했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설정 대사는 고려 때 그 이름을 크게 떨친 유명한 고승으로, 이 오세암은 지금도 설악산 깊은 곳에 위치해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에 이르는 심오한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